네, 안녕하세요. 한스 수학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신사고 수학 2 교과서 70페이지에 11번부터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이제 함수를 하나의 함수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할 때 상수 a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자, 요 1이라는 사실, 자,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하나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데서 또 하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하나 있죠. 미분 가능하면은 곧 무엇이다? 모든 실수에서 매나 연속이라는 겁니다. 연속. 연속이기 때문에 우극한 값과 작은 한 값이 존재하고 그두 녀석의 값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x가 한없이 누구를 향해 갈 때? 1을 향해 갈 때, f(x)의 값이 이것이 존재하고요. 그 말인즉슨 이건 다시 말해서 리미트 x가 한없이 1보다 크면서 1을 향해 갈 때, 자, 크니까 이제 위에는 요 함수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요 함수. 그래서 이거 ax 제곱 플러스 bx의 값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존재하죠. 이제 작은 값. x가 한없이 1보다 작으면서 1을 향해 갈 때, 1보다 작으면서 1을 향해 가니까 밑에는 요 함수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녀석의 값이 이제 존재한다는 말과 동치 조건이 이거 두 녀석 값이 존재하고 얘들 둘이 또 같아야 된단 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다시금, 자, 하단에 거 잠깐 지우고, 네. 그래서 이 녀석이 같으니까 여기에다 1을 재대입을 하면은, 자, 이 녀석이 존재한다는 말은 이거와 같고요. 이거 1에서 여기 1을 대입하면은 a 플러스 b가 되고요. 여기다가도 맨날 마찬가지로 1을 대입하면 1 빼기 1이니까 0이고, 그 다음 더하기 3이니까 얘는 3.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 때, 지금 연속을 이용해서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어냈고, 이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리미트 x가 한없이 누구를 향해 갈 때? 1을 향해 갈 때. 1을 향해 갈 때,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자, 누구를요? 아이고, 잠시만요. 자, 요 녀석을, 자, 분해, 뭐 분해? x-1분의 fx 빼기 f1의 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1에서 미분 가능을 하니까, 이 녀석이 지금 밑에는 요 녀석이 f'1을 말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f'1이라는 게이 극한 값인데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는 요 말의 뜻은 매나 마찬가지로 요 녀석의 우극한 값, 즉 리미트 x가 한없이 1을 향해 가면서 크면서 1을 향해 갈 때의 그 값과 이건 안 적을게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같다. 누구가 리미트 x가 누구를 향해 갈때 1보다 작으면서 1을 향해 갈 때의 그 값과 같다는 겁니다. 이 녀석 대신에 이렇게 땡땡으로 표시했습니다. 근데 요 땡땡에 표시했던 것에다가 지금 요 순차적으로 이제 그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또 쪼작쪼작 적는 게 아마 답지는 않았을 건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다 간단하게 누구를 말하면 되느냐면은 자 여기 나와 있는 요 위에는 요 녀석을 만약에 F 나왔을 때 얘는 G라고 하겠습니다. GX. 그 다음에 요 밑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을 그 다음에 HX라고 할게요. HX. 그러면은 여기는 요 녀석의 요 값은 다시 말해서 G'1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은요, H'1을 말하는 겁니다. 네. 직접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풀이한 답지 풀이를 봐도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더 심플하고 빠르니까. 이 녀석 미분하면은 2AX니까 거기에다가 1을 집으니까 2A 플러스 얼마? 비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얼마다? 이 녀석 미분하면 3x 제곱이니까 3 빼기 1, 즉 얼마? 2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a 플러스 b가 2다. 여기다가 적으면은 2a 플러스 b가 얼마다? 2다. 이거 두개 연립해서 이제 a와 b 값 구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풀기 위해서 자, 뺍시다. 아래에서 위에 것을 뺄게요.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얼마다? b는 4가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렇게 11번 풀이를 하면 되고요. 자, 이어서 12번. 미분 가능한 두 함수 fx, gx가 다음과 다음을 만족시킨다. 함수 요 녀석이 x는 1에서의 미분 계수를 구하여라.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요 녀석은 다시 말해서 y 프라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f 프라임 x gx 곱하기 더하기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적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을 미분을 하면은 g 프라임 x인데 x가 1에서입니다. 1에서. 그래서 y 프라임 x가 얼마일 적에 1에서 1일 때의 것을 말하는 거니까 얘는 f 프라임 1 곱하기 g 1 더하기 f 1 곱하기 g 프라임 1 이것을 지금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다 제가 다시 적을게요.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냐? f 프라임 1 곱하기 g 1 그다음에 더하기 f 1 곱하기 g 프라임 1 이것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진 준식을 보고 요 각각의 녀석들을 구하면 되는 건데 우리 이 녀석부터 한번 뽀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란색 녀석부터 한번 뽀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보기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매나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f1-2는 0이기 때문에 f1은 얼마이다? 2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요2 대신에 f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limit x가 한없이 1을 향해 갈때 분의 x-1분의 fx 빼기 f1이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f'1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얼마다? 3이다. 요렇게 요 녀석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이두 가지를 이끌어내면은 이제 여기 대신에 얼마? 얘 대신에 3을 넣고 그 다음에 얘 대신에 2를 넣으면 되겠네요. 됐죠?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물론 서술형에서는 안 되지만은 로피탈을 써서 이 녀석 구할 수도 있잖아요. 분모가 0으로 하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이 녀석 때문에. 그래서 분모 분자 미분하면 분모는 1이고요. 분자는 f'x죠. 다시 말할까요? 요 녀석 좌변의 것은 이 녀석과 같습니다. limit x가 한없이 1을 향해 갈때 분모 미분하면 1이니까 생략 가능하고 분자 미분하면 상수 없어지고 이 녀석은 f'x고요. 그래서 1을 대입을 하면 얘는 곧 f'1의 값이잖아요. 그 녀석이 3이니까 이 녀석을 로피탈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자, 이어서 요두 번째 있는 요 녀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 빨간 녀석으로 할게요. 요 빨간 녀석을 어떻게 뽀갤 것이냐?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g1 마이너스 3 이꼴을 0이니까 g1은 얼마이다? 3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3 대신에 g1을 집어넣으면 위에는 요 준식은 자, 얘 이끌어냈어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한없이 1을 향해 가는데 분모가 x-1이고요. 분자가 f가 아니라 g죠, g. gx 빼기 3 대신에 g1을 넣으면은 이제 이 도함수의 정의를 통해서 얘가 g'1이라는 걸 말하고 있고 우변이 5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통해서 g1 대신에 얘 대신에 얼마? 3을 넣고 g'1 대신에 5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에 이 녀석의 값은 얼마다? 3, 3은 9 더하기 10이므로 얘는 19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3번부터 풀이를 나가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아, 하나 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